안녕하세요, 식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간단한 요리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토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토스트 엄청 간단하잖아요. 장 봤으니까요. 장 본 영상은 네 이렇게. 하나 마가리는 3.92점 소스 키위 소스 생무 작은 거 찾았다. 양배추를 너무 좋거든요. 얘는 상추나 근데 패스가 너무 많아 있고요. 네,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사왔듯이 메인 재료는 이제 식빵하고 그 다음에 계란, 햄. 햄은 이제 통햄을 준비해도 되는데요. 칼질 귀찮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슬라이스 햄. 그 다음에 쌈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오늘 유일한 야채, 채소? 쌈무가 들어가면 진짜 독특한 맛을 내고 진짜 맛있어.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드레싱 재료인데요. 마요네즈하고 키위 소스. 그 다음에 후추, 올리고당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키위 소스는 그 뭐냐 이삭 토스트 네, 키위 소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나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재료 준비 끝! 먼저 만능 소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훗! 두 수저 반 만능 키위 아니 키위 드레싱 두 수저 반.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지? 시판 키위 드레싱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는 한 큰술. 그 다음에 올리고당 한 큰술. 후추 약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요네즈가 잘 안 섞이니까 잘 섞어주세요. 맛있어. 이렇게 만능 소스를 만들어줬고요. 일단 이 팬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팬 한 개로만 사용을 할게요. 제가 생식햄을 사오기는 했는데 생식햄이 아닌 일반 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구워줄게요. 햄 굽고 그 다음에 계란도 하나 근데 속에 넣을 거기 때문에 토스트 한 개에 계란 하나는 솔직히 많긴 많거든요, 양이. 그리고 노른자가 하나 뽕긋 올라오면은 토스트 먹기가 불편해요. 개인적으로 반숙을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토스트에서는 완숙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줄게요. 계란이 여러그릇 구워졌고요. 마른 팬에다가 식빵을 하나를 잘 넣고요. 그 다음에 한쪽 면에다가 만능 소스를 쫙 발라줍니다. 햄, 고추장을 올리고 그 다음 쌈무 가운데다가 하나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딱 올리고 소스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치즈 한 장 올려놓고 빵 하나를 덮고 뚜껑을 덮고 이제 아주 약불 아주 약불로 타지 않게 앞뒤로 살살 구워줍니다. 중간에 한 번씩 열어서 탔나 안 탔나 확인해도 돼요. 언제까지 구워주냐? 겉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왜냐면 안에 속재료는 다 익었으니까. 치즈가 녹으면 더 좋긴 한데 굳이 안 녹아도 돼요.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니까. 자, 이제 볼까요? 개봉밥뚝! 여러분! 너무 잘 되지 않았어요? 빠라바라밤 밤밤밤 잘라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와, 풀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와, 진짜 와 대박 먹어볼까요? 일단
먹게요. 대박. 진짜 바삭바삭해. 맛있다. 근데 왜 등분해서 먹는지 알아요? 엄마도 기다리기도 하고 앞으로 토스트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바로 다음 토스트 똑같은 거긴 한데 또 만들어볼게요. 이제 그냥 일반 후라이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냥 한팬 토스트 빨리 만들어볼까요? 근데 이번에는 한쪽에만 기름을 살짝 둘러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마른 팬에 식빵. 근데 후라이팬이 작아요. 좀 컸으면 좋겠는데 기름 두른 데다가 구워줍니다. 딱 이게 진짜 완전 딱 넓은 팬에 해야 딱 좋은데. 그러면은 햄이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은 식빵을 잠시 빼놔요. 햄도 빼놓고 햄 구운 기름에다가 계란을 싹 구워줍니다. 이것도 그냥 터뜨려줘요. 이거 모양을 대충 잡은 다음에 구운 빵 있잖아요. 계란이 다 익기 전에, 윗면이 다 익기 전에 빵 위에다가 딱 올려주고 팬 불 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싹 뒤집어줍니다. 팬 위에서 불 껐어요, 지금 팬 불 껐어요. 소스 싹 발라주고 햄 아직도 뜨거워요, 여러분. 햄 딱 올려주고 뜨거운 위임 햄 위에다가 딱 치즈 올려주고 치즈 위에 소스 한번 또 싹 발라주고 쌈무 딱 올려주고 그 다음에 싹 마지막으로 한번 더 뒤집어줍니다. 살짝 우리끼리 해요. 이 정도는 애기죠. 지금 잔 열 때문에 뒤집으면은 누리끼리 해줄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살짝 탔다 싶으면은 칼로 요렇게 하면은 보이시죠? 긁어낸 쪽, 안 긁어낸 쪽, 긁어낸 쪽, 안 긁어낸 쪽, 이렇게 심폐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도마에 내려놓고 하세요. 프라이팬에다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잔열 때문에 이렇게 노릇으로 맺었죠, 빵이? 딱 좋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뭐 큰 그런 방법은 없고요. 그냥 재료 다 따로따로 준비해가지고 쌓는 방식이거든요? 남은 재료 다 구울게요. 저 요런 햄은 바짝 안 굽는 걸 좋아해요. 요만큼만 구워놓고 계란은 반숙으로 할 거예요. 왜냐? 마지막 그건 제 취향대로. 제 취향은 반숙입니다, 여러분. 근데 토스트에 넣을 거기 때문에 모양 잡아주고. 제가 이 팬 처음 쓰거든요. 서울에서 자취할 때 요리 처음에 영상 찍는다고 흰색 팬 샀다가 오늘 처음 써요. 써니 사이드. 그럴 때는 팬 사이드에 물 살짝 뿌려주면 되고 뚜껑도 덮어주면 좋지만 뚜껑 패스할게요. 이러고 이제 불 끄고 조금 시간 지나면 반숙이 짜라라 완성이 됩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아니면 기름에 튀기듯이 해도 아 너무 맛있지. 아. 네,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빵은 따로 안 구워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삭한 것도 좋아하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눅눅해져가지고 바삭한 거는 방금 먹었으니까 지금은 안 바삭하게 그냥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삭하게 하면은 높이 쌓으면은 이렇게 꽉 누르면은 빵이 으스러지거나 하면은 높이 쌓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한쪽 면에다가 소스를 잘 발라줍니다. 빵 쪽에다가 이렇게 수분감 있는 소스를 발라놓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놔두면은 빵이 축축해져가지고 흐물흐물해져서 못 써요. 그래서 보통은 빵 쪽에다가 버터 이런 걸 발라놓죠. 그리고 남은 재료는 싹 쓸 거예요. 햄 깔고 그다음에 소스 쌈 하나 올리고 치즈 하나 올리고 햄 올려놓고 햄 하나 더 올려놓고 계란까지 올리고 여러분
너무 좋다. 나 이거 오픈 샌드위치로 먹고 싶다. 이거 너 어떡하지?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 만들어봤습니다! 맛있겠죠? 저는 요 노른자가 있는 요 아이를 먹을 거예요. 노른자를 호로로 마셔버리고 싶은데? 자, 내가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지 이거? 단면 보여주세요, 단면! 카메라 100도! 다행히도 보조 배터리가 있지요. 하여튼 대박이에요. 이 치즈와 고기와 쌈무와 계란찜 말도 마세요. 근데 이것도 맛보고 싶거든요? 이거 맛은 봐야겠죠? 이렇게 덮은 거고요. 계란이 살짝 반숙 됐어요. 쌈물 하나 올려 먹어야겠어. 총평! 가장 간단한 거는 두 번째! 그리고 반숙인데 바삭한 걸 먹고 싶다! 그래도 두 번째! 근데 나는 진짜 바삭을 중요시하고 모양을 중요시한다! 그럼 첫 번째! 그리고 기계가 있다! 그럼 첫 번째! 근데 나는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맛있고 내가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난 개인적으로 세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바삭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았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치즈가 많이 들어가고 반숙이고 저를 홀리게 한 거는 그 세 번째였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토스트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한 밤이에요. 살은 찌겠지만 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토스트 만들기 했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